이제 제법 선선합니다. 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가을이 왔습니다. 가을하면 어떤 음식이 생각나시나요? 저는 가을 전어가 생각납니다. 이 전어의 전자, 돈, 전자인데요. 요즘 이 전어 이름값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. 이맘때 보통 킬로그램당 만 원 안팎이던 것이 올해는 2만 5천 원으로 두 배를 훌쩍 넘었습니다. 유례없는 폭염으로 인해 바닷물 온도가 높아 어획량이 감소해섭니다. 최근 56년간의 표층 수온 상승률을 봤더니 전 지구 표층이 0.7도 상승할 때 한국 해역은 거의 두 배가 넘는 1.44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기후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수산물 지도를 어업 현장에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정책이 뒷받침돼야 하겠습니다. 뉴스7 여기까지입니다. 고맙습니다.